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은 기존에 쓰시던 방 그대로 쓰신다고 하셨나요? 네. 조혜진 의원께서는 다 방 정리하셨어요? 예, 이제 그 이사는 지금 시작이고요. 네. 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요. 아, 일주일 걸려요? 네, 왜냐하면 이 틈날 때마다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이사만 하고 있을 수가 없고 일하면서 잠깐 시간 날 때 짐을 옮기고 분류하고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요. 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사할 때 원래 철칙이라는 게 한 번 한 달 내에 정리하지 않으면 4년 내내 간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예, 예. 그 의원회관이 구관이 있고 신관이 있다면서요. 지금은 뭐 다 신관인 셈이죠. 구관하고 다 리모델링 했으니까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예. 네. 근데 어디가 뭐 로얄층이 있다더라 아니면 조경이 잘 보이는 곳이 또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사실이죠. 아, 그래요? 예. 어디가 로얄층이에요, 그러면? 뭐 로얄층이라기보다도 약간 위층이 좋고 4, 5층 좋고 예. 또 뭐 선수 높으신 분들은 아예 8층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은 거기 더 좋으신 것 같고 예. 또 국회 잔디 마당이 딱 보이는 그 지정을 다들 선호하죠. 예. 예. 배정 받으셨습니까? 거기 신청했는데 안 됐어요. 선수가 하나 모자라가지고 사선 의원님이 고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보궐로 들어와서 보니까 예. 전망이 별로 안 좋은 자리더라고요. 그리고 재선 하셨으니까 좀 바꾸실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바꾸겠다고 했으면 바꿔줬을 텐데 네. 전망 좋다고 일 잘하냐 싶어서 우리 저 비서들 괜히 고생만 하고 저도 고생이니까 그냥 네. 있는 방 그대로 쓴다고 해서 안 바꿨습니다. 뭐 한두 달 정도만 그게 막 눈에 들어오지 또 일하시고 바쁘다 보면 또 그게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하고요. 다양한 의정활동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대 국회 원구성협상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각 당의 입장은 지금 어떤지 좀 듣고 싶은데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당이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의원총회를 오전에 했습니다. 네. 그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제 일하는 국회 그리고 국회법을 준수하는 국회를 하자고 하는 취지이고 과거의 관행은 좀 끊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177석을 준 이유를 감안해서 네.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겸손하되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의 의원총회가 있었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야당하고 협상은 앞으로도 충실하게 하되 야당이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에 이제 이 총선거 후 임시회 첫 시작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국회의장단을 뽑고 그리고 그 후로 3일 후에 상임위원장을 뽑게 되어 있는 국회법의 절차는 네. 준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당하고 충분히 앞으로도 협상을 하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오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원은 먼저 하고 원구성 협상을 이후에 계속해서 하자 이런 입장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일단 국회의장단 선출은 하고 또 예. 상임위원장과 관련한 뭐 협상은 또 협상대로 한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국회법 상으로 임기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의장단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흘 뒤에 상임위원장단 구성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말고도 여러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며칠까지 뭐 하고 무슨 이런 며칠 안에 끝내야 되고 뭐 이런 네. 기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걸 포괄하는 대원칙은 국회법의 모든 국회 운영은 여야 교섭단체 간의 협의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상위에 있는 대원칙입니다. 예, 예. 그 협의를 하면서 그 밑에 있는 기준들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버릴 위험성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문제인 거죠. 여당이 그 며칠 날짜 규정을 이제 지킨다는 걸 명분으로 해서 아예 여야 간 협의 자체를 그냥 그 패스하고 그냥 여당 단독으로 결정하고 여당 의석수로 표결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걱정이 되는데 네.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법에서도 저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하고. 대원칙은 협치. 예. 예, 협의. 예. 예. 그다음에는 야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은 유지돼야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여야가 바뀌었지만은 계속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지켜져 왔던 그 관례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 이게 제 입장인데 예. 지금 이제 그게 흔들리고 있고 지금 말씀처럼 5일 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원해가지고 의장을 선출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출 또 상임위 배정 예. 이거 전체를 그냥 여당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신호를 읽히기 때문에 이제 협상도 없어지는 원구성 협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장이 선출되면 의장이 아예 강제 배정을 할 수가 있고 강제 배정을 하고 나면 상임위원장은 그냥 여당 여기 다 가져가게 되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원 협상 자체 의장단을 뽑는 이 개원 협상 자체에서부터 이 원칙이 지켜지느냐 아니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느냐다라고 보고 이제 저희 당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협의하고 합의를 이루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죠. 네. 그럼 6월 5일 날 그 통합당에 참여 없이도 개원할 의향이 있으세요? 지금? 민주당이? 네, 우리 조혜진 의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20대 국회를 이제 최악의 국회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때 저희 당이 20대 국회 개원할 때 123대 122였잖아요. 한석 차이였죠. 한석 차이였죠. 예, 예. 그때 국민의 의사는 여야가 합의하고 조정해서 해보라라고 하는 취지로 알고 이제 최대한 상호 양보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네. 실제 결과는 거의 야당이 거의 20차례 이상 소위 국회 보이콧을 하면서 일종의 발목 잡기를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죠. 네. 법사위 같은 경우도 이 체제 잡고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여러 가지 이유를 걸어서 소위 법사위에서 발목잡기를 쭉 해왔고 예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왔던 이 과거의 전례들이 있었고 지금 21대 국회는 저희 당에게 177석 그리고 미통당에게 103석을 준 국민의 함의는 이제는 제발 일을 좀 해라 네. 이런 취지이고 그 취지를 감안해 보면 여당이 책임 있게 일을 하고 야당의 견제 기능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임위에서 질의하거나 대정부 질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하거나 그 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당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활용하면 되지 법사위와 예결위를 과거 123대 122로 구성되었던 그 전례에 따라서 그것을 미래통합당이 갖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이 21대 총선의 이 민의를 네. 충분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책임 있게 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 그에 따라서 원구성도 최대한 협의하되 예. 야당이 계속 원 구성 자체를 볼모로 해서 상임위 배분을 요구하는 이 기존의 관행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례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입장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일을 하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변함없는 기대고 희망이고 예. 여야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일을 하라는 것이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일방적으로 해라. 네. 야당을 그냥 제껴놓고 야당의 의견은 뭐 들을 필요도 없고 여당이 숫자를 가지고 모든 걸 표결로 해서 그냥 다 그냥 여당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과거에 우리가 여야가 지금 이제 입장이 의석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당보다도 의석이 더 많을 때도 있었고 예. 지금 여당이 우리보다 야당이면서 우리보다 의석이 더 적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때도 국민들은 여당이 이렇게 의석을 많이 줬으니까 책임지고 하라고 이렇게 해석할 만한 소지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네. 다 협의해가지고 했고 그때 야당이 원구성 협상을 제대로 응해주지 않아가지고 80며칠을 개원을 못하고 국민들 욕 들으면서도 끝까지 협의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오늘 그 국회를 개원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한 것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 숫자로 밀어붙이면 뭐 안 될 게 없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법안 처리되고 예산 처리될 거 아니냐. 그럼 일도 많이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야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거는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되고 예. 정치가 엉망이 되는 상황이 되고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가버리기 때문에 예. 뭐 일을 몇 개 좀 더 하고 그 법안이나 예산을 몇 개 더 통과시키고 하는 문제가 아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 안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여당이 그 일을 많이 해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기대를 안고 있다는 거는 우리 야당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일 잘하는 거는 여야가 협의해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예. 양보할 건 양보하고 절충할 건 절충할 거 해 가지고 하나하나 합의해내서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은 일을 제일 그런 국회 때 일을 사실 제일 많이 했습니다. 네. 지난번 20대 국회에도 사실 식물국회 동물국회 충돌하면서 최악의 국회를 말 듣는 것도 여야가 다 지금 말씀하신 야당의 문제점 그 충분히 저도 인정합니다. 여야가 다 제대로 정치력 발휘 안 하고 그냥 뭐 이쪽은 숫자 이쪽은 물리력 이래 가지고 힘의 대결로 했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못한 건 아니지만은 제일 실적이 떨어진 국회 됐는데 그 교훈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그 20대 국회 때 법사위 예결위를 다 저희가 양보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국회를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합의하고 조정하고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률을 다 법사위에서 발목잡기 하고 통과를 안 시켜주고 국민들이 그야말로 압력을 세게 넣거나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길 때에만 겨우 국민 눈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과시켜주면서도 거의 20차례에 걸쳐서 일종의 의회를 보이콧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야당이 지금에 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 좀 염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국민들이 21대 총선에 보여준 함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고 지금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이 예. 2일이고 예. 5일이면 이틀밖에 오늘 포함해서 사흘 오늘 빼면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벌써 이제 아마 오늘인가 여당은 단독으로 그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네, 오늘 네. 오후에 아마 임시국회 네. 소집 요구 아 요구서 보냅니까? 3일 전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 소집 요구서를 일단 보낼 예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이걸 개원을 시도한다 그러면은 그 통합당에서는 어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가들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늘 궁금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70석, 180석일 때는 똑같이 뭐 여당이 뭐 이렇게 알아서 책임지고 일 처리하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지만은 네. 야당의 존재를 끝까지 인정하고 같이 해왔는데 이번에 민주당은 그 입장이 바뀐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태도가 좀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예. 그냥 예. 뭐 힘으로 밀어붙일 듯이 계속 음포를 놓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위원장 배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석이 줄어들었으니까 몇 개 더 내놔야 되잖아요. 예. 민주당은 의석이 늘어났으니까 몇 개 더 가져가야 되고 몇 개 가져가느냐 한 개 차이가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지고도 힘겨루기가 오고 갈 때도 있고 네. 가져가는데 알짜배기 가져가고 싶고 내놓는 쪽에서는 알짜배기는 안 내놓고 싶고 이런 것도 힘겨루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저기 기선제 압용으로 그렇게 던진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180석 전체를 가져가려는 뜻일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저도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 당 일각에서 이거는 국회에서 일단 입법부 그러니까 행정부 장악했고 사법부 장악했고 뭐 심사위원한테 뭐 다 이렇게 장악하고 이제는 입법부까지만 야당의 존재가 야당이 사실 기능할 수 없는 부처로 만들면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라는 그 구상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뭐 의석을 저기 위원장을 몇 개를 가져오나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4년 동안 여기서 할 일이 있을까 예. 국회 안에서 할 일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를 지지해 준 국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그 국민들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야당의 최소한의 기능이 거세된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거세된 투명 인간처럼 되어버리는 이 사람 네. 하나 한 있어도 없어도 그냥 존재감이 없는 야당으로 전락한다면
그 우리를 찍어준 국민들 41% 국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고민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말씀은 일정 정도의 뭐 과거에 있었던 뭐 장외투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우리 원내 지도부는 조영 원내대표는 장외투쟁, 정치투쟁은 최소화해야 된다. 예.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들이 뜻이 다르다. 그래서 장내투쟁을, 원내투쟁을 해야 되고 정책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딱 방침을 정했고 그걸 던져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우리 당 의원들 다수도 그걸 지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에게 표를 줬는데 그 원내대표나 원내 지도부가 설 땅이 없어져 버리면 이거는 진짜 뭐 장외 장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야당의 존재, 민주주의 위기, 국회의 알겠습니다. 기능, 이 의회 민주주의의 이 저 위기라는 측면의 고민, 그다음에 우리 당의 역할, 위상, 심각한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일정을 좀 정리해 보면 6월 5일 오는 금요일이 지금 그 개원 시기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6월 8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원래 국회법에 정한 그 상임위원장 그 배분 결정하는 그 시한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떤 결과를 낳을지 또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구성 협상만큼이나 좀 치열한 부분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21대 국회 210001호 법안 이거 아마 나왔다고 해서 예. 이거 4박 5일 동안 밤샘 노숙하면서 자리 먼저 선점해야 된다면서요? 네. 뭐 우리 당의 박강원 의원이 네. 사회적 가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이제 등록을 했는데요. 예. 그 1호 법안이 갖는 일종의 사회적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 개인 의원 입장에서도 그 뭐랄까 본인의 의정 활동을 하는 일종의 가치 뭐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당은 당대로 1호 법안을 어떤 걸로 할 거냐를 국민들한테 보이는 걸 통해서 네. 그 시기에 그 정당 그 정치인의 상징성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1호 법안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데요. 실제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면 뭐 그것이 아주 뭐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네.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니까 뭐 그렇게 밤새면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뉴스로는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호 법안이라고 해서 이게 뭐 법안 통과에 좀 유력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강원 선배님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님인데요. 네. 형님 이거 그거 들으시면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그거 보고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이라고 생각해서 하셨습니다. 저 형님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아 4박 5일 동안 그 선점하기 위해서는 거기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 보좌진들의 애로나 고충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예. 왜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시켜도 바쁠 텐데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한 중요도에 있어서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신 것 같아요. 네. 박강원 선배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호 법안이라고 해서 제일 좋은 법안이 아닙니다. 1호 법안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법안도 아닙니다. 네. 순서상 제일 먼저라는 거 시간적으로 단 몇 분 차이로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그 의미고 그 일자가 대단하게 보여가지고 그걸 어떤 홍보 효과 때문에 그걸 내가 먼저 청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걸 위해서 심지어 이런 코미디 같은 장면까지 벌어지는 국민의 민생하고 무슨 관계 보좌진들이 열심히 안 며칠은 아니지만 그 시간에 진짜 국민에게 도움될 다른 일에 몰두해야 될 텐데 그 뻗치게 하고 앉아가지고 그거 그 1번 그 딸라고 대기표 딸라고 그래서 몇 번 의원님이 TV 나오고 뭐 신문에 나오고 해서 뭐 이름 알려지는 거는 본인에겐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보좌진들이 그런 데 시간 낭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언제부터 우리가 1호가 제일 중요한 법안도 아니고 네. 제일 뭐 시급한 법안도 아니고 그 뒤에 2호, 3호, 10호, 100호가 훨씬 더 중요한 법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1호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1호 뭐 지시사항, 1호 정책, 뭐 1호 공약 뭐 이러면서 알고 보면 뭐 별 것 아닌데 나중에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한 정책 더 중요한 공약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제가 볼 때는 왕조 사회의 무슨 권위주의적 그 구 같아요. 내가 장관이 1호 지시를 내렸다. 뭐 대통령이 1호 공약이다. 뭐 또 이번에 또 1호 법안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당도 덩달아서 예. 1호 법안이라고 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민생에 관한 부분 민생 관련 패키지법 우리 당에서 어제 그걸 예. 내기 전에 그저께 금요일 날 당내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당선자 총회에서
이게 뭐 그렇게 그 이게 1호가 2호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어. 내용이 중요하지. 빨리 서두르면서 졸속이 될 수 있지 않냐. 그게 오히려 국민에게 기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네. 중요할수록 제대로 시간을 가지고 해서 5호가 되든 100호가 되든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에는 그래도 그런 목소리 내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지난 총선에 미래통합당의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 법안을 1호 공약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으시니까 그걸 슬그머니 취소하고 또 다른 걸로 1호 법안을 바꿨잖아요. 그만큼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거고요. 제가 요 박강원 의원이 내신 사회적 가치 법안 요 내용을 아주 소소하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박강원 의원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1호로 하려고 했던 취지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굉장히 소위 신자유주의적으로 가면서 이 뭐랄까 효율과 경쟁만을 소중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가치, 사회적 가치 이런 게 굉장히 폄훼되고 네. 부차적인 것으로 밀리는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적 가치 법안을 내신 적이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시절에.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경쟁과 효율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가치, 사람의 가치를 좀 소중하게 높이자고 하는 취지, 알겠습니다. 그 상징성을 아마 담으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5월 29일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어제는 첫 출근도 했습니다. 해명 기자회견이 있었고 또 어제는 또 유족회 관련한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최근의 상황까지 쭉 보면서 어떤 느낌들 갖고 계시는지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반일 시민단체 운동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대협 정의연 사건 경우에는 그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말하자면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대협 정의연하고 투톱으로 일제 피해자의 이제 사과 배상 이런 운동을 했던 단체가 태평양 전쟁 유족회인데 네. 여기에서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정의연과 정대협 윤미향까지 포함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할머니들 피해자들 내세워가지고 권력기관화 했다. 그리고 자기들을 할머니들이나 이런 그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자기들이 살찌웠다. 네. 그리고 심지어 저 정대협 정의연에 대해서는 뭐 비리의 시궁창 이런 표현까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 닫아야 된다. 당사자들인 주체인 피해자들인 이분들이 의식 네. 이런 상황이 됐으면은 다른 뭐 구체적인 비리나 이런 걸 떠나서 이 단체 이 운동에 대한 불신이 이만큼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비리나 의혹은 그것대로 해명을 통해서 또는 수사 재판을 통해서 규명되어야 되지만은 당사자인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는 이 운동이 명분을 갖고 지속되려면은 근본적인 반성과 또 쇄신이 있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네. 이제 저희 당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보수 언론과 일부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평소에 일본의 만행 그리고 위안부 그 피해에 대한 피해 배상과 이제 그 사죄 네. 보상 이런 문제에 평소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던가 그때는 늘 다른 입장으로 거의 뭐 일본 편이다시피 할 정도로 해왔던 분들이 이제 와서 마치 그것에 매우 관심이 컸던 것처럼 하고 또 일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부풀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놓았는데 지금 안성의 그 쉼터 건도 이제 내용이 밝혀지고 있고요. 또 김복동 할머니가 준 용돈, 그걸 장학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도 사실과 매우 다른 것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일단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 때문에 있는 오해 이런 건 좀 많이 좀 해결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이제 개인 계좌 문제는 이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여전히 이 30년간 정대협이나 정 의원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부터 해왔던 이 일본의 만행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 그리고 그걸 세계에 알리고 위안부의 문제를 이 소위 일본의 문제로 확인케 한 이 과정까지 폄훼하는 건 옳지 않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시민사회의 투명성을 더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혹시 문제가 있으면 좀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좀 그것은 저도 뭐 조금 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 소위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취지와 활동 내용까지 폄훼하는 것은 네.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윤미향 의원 포함해서 정의기억 연대 활동에 대해서 두 분께서 지금 상당히 좀 입장이 좀 달리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명하는데 이제 앞으로 해명을 차원을 넘어서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검찰 수사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불체포나 면책 특권 같은 이제 국회의원의 신분 이것에 감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윤미향 의원 본인이 검찰이 소환하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어떻게 할 거로 보세요? 그 말씀이 맞은데 실제로 그렇게 할는지는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분이 취해오신 태도는 거의 철저한 부인. 그러니까 뭐 아주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뭐 아버님을 뭐 취업시켰다라든가 개인 계좌를 이용했다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이미 공개된 사실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는 정도고 핵심적인 부분 국민들이 진짜로 분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하고 네. 사과도 하지 않았고 아마 검찰에 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벌을 덜 받기 위해서 피해자로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피해자 권리이기도 하지만은 네. 공인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질책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부분 심지어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국회의원 자격 없다. 그만두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인으로서 30년간 이 운동의 명분을 자기가 쥐고 온 사람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네. 그 역할을 지난번 기자회견에 보면 전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평소보다 더 강하게 부인하고 그랬던 걸 보면은 그보다 더 본인에게 그 현실적인 문제는 검찰 수사와 재판일 텐데 그것은 더 강하게 부인하지 않겠는가. 네. 수사를 회피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거 인정하고 시인하고 사과하면 소환 조사에 순순히 응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조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셨잖아요. 네, 뭐 유명 의원이 그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고 검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한 만큼 저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시민사회다 보니까 네. 기금을 부분적으로 뭐 누락하거나 이런 소소한 실수는 있었지만. 개인이 유용하거나 이 뭐 결정적으로 의원직을 그만둬야 될 문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네. 실제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명백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소한 실수라면 그거는 뭐랄까 사과를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면 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네. 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판단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이후에 이제 회의 상황에서 좀 김연아 비대위원 통해서 좀 들어봤습니다만 이 내용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종인 비대위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 찾았고 방명록에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고 또 경제의 방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좀 약간 이 방향이 맞나라는 이런 좀 다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기된 부분은 이제 본인 발언과 관련해서 네. 보수 진보 이념을
이제 뛰어넘자. 보수, 진보, 중도 이런 말도 쓰지 말자에 네. 대해서 저도 그 비슷한 말을 했지만은 당내 또 다른 분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수가 왜 보수라는 용어가 무슨 잘못이냐. 이 말 왜 쓰지 말자 그래? 이런 얘기. 예. 그런데 예. 진보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진보당 때부터 그때 빨갱이 소리 들었거든요. 예. 그래도 그 진보라는 걸 포기, 그 이념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다 차곡차곡 벌써 60년대면은 60년 지난 세월인데 예. 예. 그 세월에 수많은 탄압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진보라는 그 그릇 안에 그 이념 안에 좋은 거를 차곡차곡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은 좋은 거는 거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공정이고 뭐 정의고 예, 예. 평등이고 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소통이고 뭐 다 들어있어 가지고 이제 진보하면 굉장히 거룩한 것이 돼버린 것 같은데 우리하고 다른 가치 이제 이념의 진영이지만은 보면 60년간 그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게 좋은 걸 담기 위해서 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고 본받아야 되는데 예. 보수가 원래 그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지었고 좋은 게 거의 다 들어있었어요. 보수는 국가 자체였기 때문에 예. 모든 게 다 들어있었는데 하나씩 술술술술 빠져나가더니 이제는 들여다보면은 뭐 지금 뭐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뭐 불통에다가 기득권에다가 무슨 뭐 경직된 데다가 뭐 이렇게 뭐 그런 개인주의, 뭐 이기주의, 뭐 이런 것만 잔뜩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를 버리자고 이야기했던 거는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수 들여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 그냥 막 냄새 나는 것만 네. 들어서 그냥 버리자. 그런데 그 그릇에 나쁜 거 있으면 다 드러내고 네. 좋은 거 보수도 애국 책임성 또 실력 또 예. 원정적 보수주의도 있는 것이고 통합 알겠습니다. 예. 뭐 예. 품격 절제 다 있는데 거기다 좋은 걸 다 집어넣어서 국민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예. 그거를 그릇 자체를 버리면 좋은 거 앞으로 어디 담을 거냐. 보수라는 그릇은 지켜놓고 예. 그 안에 내용물을 좀 우리가 뭐 바꿀 건 바꾸고 뭐 할 예.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 보수라는 그릇을 버릴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런 데 좀 논쟁이 조금 있었고.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직 뭐 특별하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예. 지켜보자. 잘 되도록 힘을 모으자. 뭐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20세기 의미의 이제 보수 진보 논쟁은 지금 코로나가 닥쳐 있고 또 기후 위기가 심각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잣대로 보수 진보를 구별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가 됐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진취적으로 경쟁할 건 경쟁하는데 또 함께 협력할 대목을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로 김종인 비대위가 조금 더 건강하게 좋은 정책으로 저희 당과 한편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21대 좋은 국회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미통당도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드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3344님 국민이 만들어준 의석수는 여당에게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여당은 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으면 될 일입니다. 7294님 민주당 의원 수가 많다고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당을 지지하지 않은 30-40%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7204님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를 가져간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한국당이 법사위 가져가서 견제를 잘 했네요. 지금의 견제하겠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396 하나번님 좀 보여주시겠어요? 야당에게 법사위를 가져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치와 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